이런 곳에 왜 관이 있지? 왜 관이 있지? 내가 기원의 심사를 시작하자. 도대체 여기 뭐가 들었을까? 미라가 되어 이곳에 잠들어 있었지. 나 블루가 있었어. 블루가 미라가 되다니. 에? 내가 무섭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냥 여기서 휴지 감고 자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제 화장실 좀 가야겠다. 너무 오래 잤어.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호롱도롱TV의 호롱이입니다. 오늘은 레인보우 프렌즈의 블루를 미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곧 있으면 할로윈이잖아요. 그래서 할로윈 특집으로 레인보우 프렌즈를 해보겠습니다. 미라는 이제 그 뚤뚤뚤뚤뚤뚤 붕대가 담겨 있잖아요. 그거를 좀잘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얼굴을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먼저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좀 떼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얼굴을 이제 감싸고 있는 붕대를 그릴 거거든요. 이 붕대는 좀 아주 저처럼 똑같이 그리진 않아도 됩니다. 이거를 좀 너무 똑바르게만 안 하면, 좀 자연스럽게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다 똑바르게 돼 있으면 조금 뭐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더 부자연스럽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좀 쭈글쭈글하게 그리면서 이렇게 쭈글쭈글. 원래 이렇게 붕대들 이렇게 낡았잖아요, 미라 붕대들이. 이런 낡은 느낌도 한번 좀 내주시고, 이렇게 그려주고, 위에 왕관을, 왕관도 그래도 그리긴 그려야지. 왕관을 그리는데, 여기도 감아줄까 말까? 붕대를. 붕대를 감지 말까요? 붕대를 감지 말고, 왕관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왕관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눈을 그려줄게요. 눈이 크잖아요. 예. 붕대 사이로 눈이 보입니다. 이렇게 눈이 보이고요. 여기는 단추구멍처럼 X로. 단추구멍인가요? 여기 왜 X인 거지? X를 그려주고, 이쪽은 눈 사팔뜨기인 거 알죠? 사팔뜨기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쪽이 넓고 이쪽은 좁게 그려주시고, 입을 그려주는데 침 흘리고 있잖아요. 침 흘리고 있는 건꼭 그려야지. 이게 또 블루의 어떻게 보면 상징 아니겠습니까? 침 흘리고 있는 거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줬어요. 다음은 이제 몸을 그려줄 겁니다. 몸을 그려주는데 이 몸이 이렇게 팔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붕대를 아주 똘똘똘 칭칭 감지는 않을 거예요. 좀 느슨하게 감겨 있어서 뭔가 이제 미라로 잠들어 있다가 뛰쳐나온 느낌의 블루를 그릴 겁니다. 이렇게. 이게 조금 여러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여기를 어려우면은 이 팔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붕대를 그려도 돼요. 하지만 저는 퀄리티를 위해서 이렇게 붕대를 그려보겠습니다. 계속 붕대를 그리면서. 아니, 너무 이게 뭐가 똑바로 됐네. 똑바로 되면은 되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거 얘기했죠, 아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다고? 이렇게 해서 팔, 손 이렇게 크게. 그리고 여기에 이쪽 좀 이렇게 휘날리는 붕대가 하나 튀어나오고요. 뭔가 그래도 느낌 있지 않나요? 어떤 블루를 어떤 모드로 그릴까 하다가
왠지 이상하게 미이라가 잘 어울려. 블루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뭔가 강실은 좀잘안 어울리는 것 같고. 뭐 좀비는 뭔가 색깔이 블루랑은 조금 안 맞잖아요. 그래서 좀비는 그린으로 한번 그려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좀비는 그린으로 그려볼까요?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핑크 같은 애들은 또 딱히 안 떠올려. 뭘 해야 할지 떠오르지가 않아. 그런 애들은 그냥 스킵하는 거지 뭐. 그쵸?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 팔이 이렇게 튀어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앞에 이제 팔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좀더 이렇게 크고 과장되게 보이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아이고 잘못 그렸다. 이렇게 그려야 하군요. 자 이렇게 이 붕대가 이렇게 풀려 나오는 느낌을 하면은 더 뭔가 생동감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요즘에 조회수가 아주 레이머 브랜드가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레이머 브랜즈. 그래서 레이머 브랜즈를 더 해야 될것 같아. 레이머 브랜즈를 그래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풀리는 붕대를 그려줬어요. 여기 다리도 좀 한번 감아줄까요? 자, 이렇게 다리 한쪽만 그려주자. 자, 이렇게 미러가 된 레인보우 프렌즈 그리기 완성입니다. 어때요? 우리도 뭔가 색다르고 재밌지 않았나요? 여러분도 할로윈을 맞이해서 미러 레인보우 프렌즈 블루를 그려보세요.